오른발 뒤꿈치를 드시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른발 뒤꿈치를 드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러면 누구나 저처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뒤꿈치를 먼저 들고 뒤꿈치를 먼저 드시면 일단 허리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깨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아주시면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편하게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뒤꿈치를 드시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스윙이 매끄럽게 백스윙으로 가고 다운스윙도 전환이 잘 되죠. 일단 뒤꿈치를 들어서 몸에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을 뺐다라면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럼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항상 뒤꿈치를 들어서 이 골반이 부드러워야 골반을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리듬이 생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예, 이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이 마지막 피니시까지 매끄럽게 스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다리가 먼저 준비하는 거죠. 뒤꿈치를 드셔서 다리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팔이 채를 잡아주는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스윙이 이루어지려면 발이 편안해야 됩니다. 발이 자 이렇게 뒤꿈치를 드셔서 발이 편안하다고 느끼시면 허리도 또한 편안해지고 어깨도 편안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립을 잡아주시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 서두르는 이유는 항상 발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립을 먼저 잡으려고 하니까 이 손이 먼저 뭐를 하려니까 급해지는 거고요. 항상 발이 먼저 준비하셔서 발이 먼저 준비하고 뒤꿈치를 들어서 허리가 편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주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러니까 서두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발이 불편하면 걷는 거리에 걸음걸이에 불편함을 느끼듯이 골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편안할 수 있게끔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팔이 먼저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발이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러면 테이크웨이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스윙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항상 뒤꿈치를 들고 발을 편안하게 준비해놔야 테이크웨이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루틴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이 클럽을 팔이 정렬을 하지만 그립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발이 먼저 편한 자리를 잡아주고, 발이 편하다는 건 뒤꿈치를 들어서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죠. 허리를 편안하게 뒤꿈치를 드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으시면 손이 바쁘지 않습니다.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네, 이렇게 항상 그립을 서둘러서 잡지 마시고 항상 발이 먼저 준비할 수 있게, 발이 먼저 허리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뒤꿈치를 드시게 되면 허리는 아주 골반은 부드럽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립을 마지막에 잡아주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네, 꼭 이 루틴이라는 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항상 팔이 하기 전에 다리가 먼저 내 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고 계시는 게 먼저 준비돼서, 뒤꿈치를 들어서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립을 잡아줘야 됩니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리허설을 갖는 이유는 내가 백스윙을 충분히 해서 슬라이스를 예방하는 거죠. 뭐 슬라이스도 중요하지만 항상 뒤꿈치를 들어서 항상 자신의 몸이 여유가 있게끔, 뒤꿈치를 들면 누구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을 잡으면 그립 잡는 것 또한 여유가 생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예, 이렇게 항상 루틴을 갖고, 루틴이라는 것은 항상 다리 가고라는 제 말에 항상 다리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팔이 자연스럽게 백스윙으로 갈 수 있죠. 항상 발이 먼저 준비하시고, 발이 준비가 됐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립을 잡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다리 가고 발이 가고. 예, 항상 다리가 먼저 준비하는 루틴을 지키십시오.